바로 앞에 가서 바지락을 캐고요. 텃밭에서 오이랑 호박이랑. 그러니까요. 아버님, 등산 스틱하고 이 선글라스까지 끼시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지금 산에 가는 길에. 네? 산에요? 네. 그 이 뭐 운동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없지만 그 습관화 돼가지고 네. 그냥 산책 겸 운동 이런 식으로. 서로 두 분을 강요하거나 이런 거 없으시고 각자 아팠을 이렇게 때는 그 이 허리도 못 펴고 그러기 때문에 걷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저희 많이 걷질 못하고 집 앞에나 이제 걷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운동을 시키려고 개를 28마리를 키웠다고. 어쩔 수 없이 걸어야만 했던 상황을 만드신 거네요. 하나 죽으면 좀 쉬고 그러면서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은 엄청 힘들었다고 하여튼 걷다 보면은 소나무들도 있고 왼쪽으로 저렇게 바다도 보이고 그러니까 걸으면서 사실 지루함을 느낄 수는 없어요.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 풍경 보려고 억지로 찾아가는데 매일 집에서 걸어서 그런 풍경을 보시면서 걸으시는 거네요. 진짜 오늘 촌스럽게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내려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지만 아주 행복한 모습. 여기도 뭔가 있어요? 아, 왕구들떼기 순. 얘가 암놈, 얘가 순놈. 맛이 달라요? 맛은 똑같은데 달라요. 이 저기 이파리가. 이렇게 이제 뭐 같이 먹을 때 몇 입씩만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별미예요. 시골에 산다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뭐 멀리 시장 안 가고 그냥 심어놓고 뚝뚝 따서 된장도 찍어 먹고 고추장도 찍어 먹고 이게 보약이지 뭐 다른 게 보약인가? 그쵸. 이거는 전인가요? 한 번에 하고 놨는 거를 많이 붙여서 놨다가 데피지 말고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놔뒀다가 다시 붙여주면은 환자가 아니래도 일반 건강한 사람이 먹는 거라도 그렇게 하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.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요 음식을 해놓고 드시는 게 가장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때그때 해서? 예, 예. 항상 신선한 재료로 바로 만들어서 드시는 게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얼마나 그게 중요하겠습니까? 그렇죠. 바지락 하나로 지금 몇 가지 요리가 됐어요. 아까 많이 깨신 이유가 신용만 하시니까 말씀해주세요. 됐어? 엄마나 진짜 맛있겠다. 저 바지락 무침은 막걸리 식초에다가 해야 돼요. 와. 진짜 건강 밥상이에요. 네. 그렇게 돼도 이게 막. 맛있죠? 바로 잡아서 바로 가서 그리고 바로 무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도시에서 먹기는 좀 힘든 거라고. 그쵸. 갯벌이 앞에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게을러도 못 먹고 우리 팩을 10번, 100번이라도 해주고 얻어 먹으려면 얻어 먹어요. 근데 50팩 안 해줘도 여보 당신이 드시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콜이야. 우리 또 받아서 가야 되잖아. 가지 뭐. 아휴 다음 주 됐어. 오늘도 평양도 35도래. 그래서 더울 때는
옆에 누가 있거나 이래야지 운전하니까 너무 많이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항상 조심해야 돼. 오늘 가려고 간 게 어제는 바람 한 점 없어서 막 숨이 막힌데 오늘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고 언니 조심할 테니까 당신이나 조심해. 나는 뭐 방구석에서 조심할 테고 오늘 당신 마늘 갖다가 쪽 띄었대. 잠깐 나갔다가 잠깐 하고 들어오는 건데.